라스트 찬스 시간입니다. 괜히 요즘 시장에서 개별 종목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확실히 종목이나 이슈별로 부각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을 잘 잡아야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스트 찬스는요. 메리츠 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종목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주셨었는데 수익률이 일주일간 나쁘지 않게 잘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은 바로 그 AI용 서버가 증설되면서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200억가량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면서 큰 폭의 영업 성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과 함께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스페타시스도 현재 기술적으로 그 21선까지 조정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 있을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AI용, 서버용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그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특히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에 이어서 올해도 1,400억에서 1,500억가량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PER 4배 수준은 확실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AI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이스페타시스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MLB 기판 쪽을 좀 주력으로 하는 만큼 이 제품 다각화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 특히 북미 쪽에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매출처 다각화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쪽 북미 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2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서버형, 특히 AI 서버형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스페타시스는 매출 다각화가 오히려 실적 성장의 큰 폭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조용 수익 챙기시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걸로 볼까요? 오늘은 솔트룩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GPT와 함께 가장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3월부터 자회사를 통한 AI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플루닛 워크센터 그리고 플루닛 스튜디오를 자회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그 매출이 발생하면 흑자 전환과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또한 그 최근에 오버행 물량이 전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AI 테마주로 그동안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챗GPT와 가장 유사한 수익 창출 모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사의 자회사에는 여러 그 기관 투자자라든지 AI 관련된 직접 투자자들이 만든 자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검증받은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포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솔트룩스입니다. 사실 뭐 솔트룩스가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미 포트폴리오에 있으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접근하기가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단기에 많이 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AI를 통한 그런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 특히 챗GPT와 수익 모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근시일 내에
AI 플랫폼이 실행이 된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 가격은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조정 시에 조금씩 비중 늘리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슈퍼타시스 관련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FOMC 의사록이 결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증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얼마나 주가가 뜨거운지 느낄 수 있는 종목입니다. 5% 정도 밀리다가 현재는 또 상승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까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추천주인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리뷰해봤고요. 오늘의 종목은 솔트룩스였습니다. 모두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추이와 더불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방 일정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릴게요. 네, 오늘 있는 공방은요, 잠시 후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의 유튜브 라이브인데요. 시장의 기회, 이곳에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